현대중공업의 경영 개선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회계법인은 현대중공업의 경영 진단을 실시한 결과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이 이행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일은 현대중공업이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을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영업이익 실현과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영 진단은 잠재 부실 가능성과 향후 손익과 현금 흐름 안정성을 점검하는 2단계로 진행됐습니다. 3일은 최근 현대중공업과 채권은행 8곳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결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채권은행들도 RG 발급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